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만나며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또 주시는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516장. 통일 찬송가는 265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이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둔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둔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기도 제목은요.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육신적 건강을 위해서 또 교육부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하나님 성도님들 한분한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앙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고 또한 일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육신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연로하신 모든 분들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부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부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들 어려서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을 통하여 그 아이들이 주님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 아이들 안에 성경적인 가치관이 심겨져 그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사회에 나가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그런 풍파에 하나님 휩쓸리지 않고 또 하나님 앞 세상적인 가치관에 아버지 흔들리지 않으며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그 자녀들을 아버지 교육하고 양육하는 우리 전도사님들 에스터 전도사님 제시카 전도사님 주님 손에 올려드려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지혜를 더하게 하시고 능력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하여 우리 교육부 자녀들 더욱더 주님 영적으로 충만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며 또 교육부가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선교지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브라질 아마존 구역의 아버지 그 부족을 섬기는 강명관 선교사님과 심순주 선교사님 지금 아버지 하나님 베네수엘라 아버지 난민 어린이들을 또한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아버지 남아공의 김현주 선교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학교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예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로 또 하나님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캄보디아 인국성 선교사님 탄자니아 황강희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한 번 한 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이 계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주님 나라가 또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사님들 늘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들의 그 목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사님들의 그 사역과 하나님의 목사님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영적이고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교육부의 자녀들의 영적인 성장과 또 앞으로의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려드린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목사님들 더욱더 주님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과 능력으로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고요. 끝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니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두려워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언변이 좋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문제가 많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이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두고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미성숙한 아이와 같은 교회, 또 신령하지 않은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린도 교회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스스로 종이 된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미래에 받을 상급을 위해 절제의 삶을 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이었지만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할수 있는 일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대상자를 오늘 본문에서는 세 부류로 언급하고 있는데 그첫 번째는 유대인입니다.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유대인들은 율법을 좋아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가지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이해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맞는 방법을 가지고 나가서 그들을 상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를 방문하기 전에 오늘날 터키 지역인 리스드라에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행합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된 예, 어, 자에게 보여준 예입니다. 바울은 어머니가 유대인인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과 무할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을 자극하지 않고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율법을 적절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은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 둘째 대상은 그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통해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이방인들에게 부담이 될수 있는 율법 준수, 예를 들자면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어떤 경우에는 율법 아래에 있다고 말하다가 어떤 경우에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상황에 따라 율법을 취하거나 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돌에 새겨진 그 의문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의 율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기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을 행위로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뜻을 존중함으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였고 또 율법을 행위로 지키는 것을 부담으로 여기는 이방인들에게도 역시 그들의 뜻을 존중함으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로 약한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22절을 보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약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은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에 소위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따라 쉽게 상처를 받거나 실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섬기는 여기서 약한 자들은 8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음식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그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우상 제물에 고기를 먹음으로 믿음이 약한 자를 실족하게 한다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함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우상 제물을 먹지 않으므로 연약한 사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생명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마음을 얻으려고 애쓰는 이유는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즉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바울은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생각에는 모든 것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영혼이라고 생각했고 이 세상보다 귀하게 사람의 생명이 귀한 것이고 또한 그 사람의 육신의 생명보다도 영적인 생명은 가장 소중한 것이기에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 세상 어떤 일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기에 바울은 영혼을 얻고자 모든 노력을 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뭔가를 그 얻으려면 또한 버려야 할 게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다시 보면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유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에 하나가 자유권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버렸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포기하고 사도 바울은 종이 됐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마음을 얻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나 자신의 자유를 버리고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수고가 없이는 한 영혼을 얻지 못하고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혼을 구원하려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자기의 기본권인 자유를 내어놓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사역 철학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독창적인 그 사역 철학인가 하면 또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도 바울이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역 방법을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어제도 문두진 목사님이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죄인 가운데 오셔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낮아지고 자기를 희생하고 그리고 그 상대와 같이 낮아지는 것이 성육신입니다. 이 성육신은 구원의 방법이고 방법의 하나가 되는 방법이고 또 성도의 삶의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하고 복음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복음을 간단하게 말한다면 예수님이 복음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 복음입니다. 성육신의 결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결과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복음을 공유하는 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23절은 다른 사람과 함께 복음의 축복을 나누려 하는 바울의 전도 열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굉장한 감격과 엄청난 수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성육신의 원리를 실천하는 것이고 또 어려운 일입니다. 어느 정도 어려운지 24절, 25절에서는 경기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육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운동선수와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운동장은 단순한 운동장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운동장은 오늘날 스타디움을 뜻하는 경기장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 헬라 그 세계에는 올림픽을 포함한 중요한 네 개의 그 국제대회가 있었는데 고린도에서는 매 3년마다 이스트미안 경기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열리는 종목에는 뭐 경마, 격투기, 레슬링, 권투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올림픽 경기처럼 큰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금메달이나 1등 상을 받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오늘날은 2등과 3등에도 시상하지만 고대에는 큰 경기에 오직 1등을 한 사람만 상을 받았습니다. 상을 받기 위해 바울이 강조하는 바는 다름 아닌 절제입니다. 25절을 보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운동 경기 참가자처럼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 역시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기 위해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신앙의 경주에는 고대 경기처럼 오직 1등만이 상을 받지 않습니다. 주님이 세상의 경기처럼 우리 모두에게 1등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운동선수처럼 승리를 위하여 절제의 삶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승리를 위해서 체력을 길러야 하고 체중을 조절해야 하고 음식을 조절해야 하고 또 금주와 금욕 등 훈련하고 점검해야 할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처럼 훈련하면서 절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오직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함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금메달을 따기 위한 것입니다. 당시 승리의 면류관은 월계수잎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면류관은 살아있는 식물로 만들었기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시들고 결국은 썩게 됩니다. 썩게 될 면류관이라도 운동선수들은 한 번이라도 쓰고자 피나는 훈련을 하였고 음식과 생활 등 모든 분야에서 절제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신앙의 훈련과 절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에서 그 삶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26절 먼저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달리기 선수는 목표 지점인 결승점을 향해 바르게 달려야 하며 권투 선수는 상대의 타격점을 보고 제대로 가격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운동 경기의 목표 지점이 있듯이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하여 달리는 이유는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자기 통제가 필요합니다.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서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말한 이유는 자기 통제가 승리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라고 하는 문장의 그 원문을 번역하면은 눈 아래 얼굴을 가격하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상대가 아닌 자신을 가격한다는 것은 자기 통제를 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통제를 하는 이유는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삶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아무리 신앙의 경주를 잘 하다가도 잠시 자기 통제를 하지 못할 때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고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고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최종적 구원에 이르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 사도의 권리를 누리지 않고 값없이 복음을 전한 이유가 이 땅에서 상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미래에 주님께서 주실 상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운동선수가 1등을 하여 받는 면류관과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상,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하여 버릴 것을 버리고 절제할 것을 절제하며 살아야 하고 또한 교회는 연약한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자기 통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쳐 복종하게 하는 자기 통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귀 쓰임받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버릴 것은 버리고 절제할 것을 절제함으로 주님께 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또한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절제하지 않고 통제의 삶을 살지 않았을지라도 앞으로 남은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 달려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하여 버릴 것을 버릴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왔다고 하는 그 삶을 되돌아볼 때 참 하나님 아버지 목표 없이 달려온 그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직도 뚜렷한 목표 없이 하루하루 그냥 주어진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런 어떤 절제나 어떤 통제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더 한번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가 절제할 것이 무엇인지 통제할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 표대를 향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 주님께서 주실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절제되지 않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도 주님 해야 되지 않아야 할 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런 분별 없이 또 행하며 또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주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행하지 말아야 될 것 행하지 않게 하시고 꼭 해야 될 것을 잘 분별하며 하루하루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잘 절제하며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하나님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 하나님 정진하며 더 우리가 분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또한 간구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저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많이 있더라도 그 권리로 인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자기가 스스로 절제하며 통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다가갔던 바울처럼 우리도 성육신의 모습으로 영혼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아무런 목표 없이 살아왔을지라도 앞으로 남은 인생을 가볍게 살게 도와주시고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하여 버릴 것을 버릴 수 있는 분별력을 주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 잘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충성된 종아하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